2022년 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했습니다. 8월 28일 오후 3시경 일본 오사카 동남동쪽 약 1660km 부근 해상에서 제2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22호 열대저압부는 29일 월요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12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m, 시속 65km, 강풍 반경 200km의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달해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10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동북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7km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11호 태풍은 일반적인 태풍들과는 달리 일본 남쪽 바다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까지 일본 규슈 남단 해역에 접근하고 이후에 방향을 서남쪽으로 살짝 틀어서 9월 2일에는 오키나와 북부 해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진로들을 보면 현재 35노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55노트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대체로 서진 후에 9월 1일경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진로도를 보면 현재 오사카 동남동쪽 약 166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에 있으며 서북서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국 기상청과는 다르게 이동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바로 아래에는 98호 열대요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98호 열대요란과 11호 태풍 힌남노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될 경우 11호 태풍 힌남노를 서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통과하는 상태가 된다면 한국의 남해안, 특히 경남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서쪽으로 좀 더 많이 향할 경우에는 한국의 제주도 남쪽을 지나면서 상층 제트기류가 약한 구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중국 상하이나 대만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태풍 주변의 기압 배치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진로도는 일본 시코쿠 방향으로 직진하는 경로로 보여지며 만일 이 경로대로라면 한국 쪽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남쪽의 98호 열대요란이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경우 태풍의 통로가 한국의 제주도 남쪽 방향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후 12호 태풍 무이파의 발생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